군대 가니까 훨씬 낫다. 이야, holy fucking shit. 이거네, 이거야. Holy fucking shit. 야무지네. 어, 젖대네 이거. 맛있겠다. 방대 안 바꾸셔도 돼요? 어, 방지 바꿔야지. 광어 우럭도 뭐지? 새꼬시. 그게 뭐였지? 새꼬시 이름 뭐였지? 도다리, 새꼬시 아니야? 도다리. 갑시다. 아, 진짜 회는 되게 오랜만이네. 밥은 안, 아예 안 왔디? 아, 밥 있어요. 아, 그래? 그 네모나게 블럭으로 돼 있는 밥 있잖아. 초밥. 어, 초밥용으로. 일단은 말이죠. 어, 야, 이거 괜찮네, 구성이. 요게, 아, 그래? 밥을 하나 데워주지? 어, 밥을 하나 데워줘. 어. 여기 아주 기가 막히네. 야, 이게 새꼬시입니다. 새꼬시. 도다리 새꼬시. 예. 도다리가 광어과죠. 예.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뼈가 있는데 계속 씹다 보면은 되게 그 고소한 향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씹는 맛도 좋아해서 도다리를 좋아합니다. 도다리 새꼬시. 아, 이거 비싸요, 이거. 개같이. 난 회 중에 최고는 사실 광어라고 생각해. 식감 좋지, 양식하기 너무 좋지, 정말 저렴한 가격에 회를 먹을 수 있어서 나는 광어는 진짜 신이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해. 광어의 가치를 사람들이 많이 몰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양식도 안 되고 그러던 시절에는 아, 얼마나 힘들었는데. 예, 광어는 아니고, 자, 도다리 새꼬시. 예, 맨을 하나 넣고요. 예, 고추 하나 넣습니다. 크, 맛있겠죠? 자, 두툼하게 아주 잘 썰었네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아, 싸가지 없네. 아, 진짜 맛있다. 랄프 하나 줘야겠다. Come here. 도다리, 광어, 우럭 중에 도다리가 좋지 너도? 전부 다 좋아하니까요. 자, 요거 하나 싹 해가지고, 아, 그리고 마늘, 맨을 하나 싹 해가지고 요거 요대로 하나 잡숴봐. 아, 아, 아하, 이거 예반데. 아, 버려. 왜 땅에 떨어진 걸 왜 저기 저 이 새끼 진짜. 왜요? 아니,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은 평소에 코트가 랄프를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아니죠. 주워, 떨어진 거 주워 처먹게 하냐. 형이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예예, 예, 드세요. 자, 이빨 깨물어. 훌륭하지?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훌륭해.
훌륭하네. 자, 이거를 또 이렇게. 아, 도다리 맛만 너무 봤네요. 예. 네. 밥은 그냥 여기다 내려놔. 아니, 아니, 자리 없으니까. 일어나죠. 자, 광어 한번 좀 볼까요? 광어 지느러미. 광어 이제 뱃살이죠. 네, 요거. 요게 진짜 특이한 게, 기름냄, 그 약간 되게 기름지잖아요. 요거 매운탕에 그냥 넣어봤거든요. 심심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남은 횟감으로 장난 좀 쳐봤는데, 야,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냥. 예, 아예 녹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더라고. 그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비계 그 자체예요. 예. 자, 요거 바로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뱃살. 광어 뱃살. 어, 떨어지기 전에. 훌륭하네. 아니요, 눈 이렇게 뒤집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한 번씩 저기 이벤트로 해드리는 거지. 이제는 뭐 뭐만 먹었다 했다 하면은 계속 그거 하면은 아, 뭐 물론 아니 근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지겹다라고 해야 될까? 예. 저는 해삼도 이렇게 예, 간장에다 먹습니다. 이 간장이 달달한 간장 있잖아요. 예, 양조 간장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멍게는 무 찍어 먹어야 되니까 초장을 좀 드릴게요. 야. 아, 좋다. 진짜 그럼 좀 회 못 드시는 분들 진짜 좀 안타까워. 와. 진짜 두툼하게 썰었다. 딱 한국식 스타일. 예. 크, 두툼하네. 무겁네 아주 그냥. 예. 광어. 광어 그 잡채죠. 광어 요 놈들이 참 육류 중에서 닭 같은 놈들이야. 얼마나 고마워. 어우. 두툼하니 아주 맛있네요. 회 본연의 맛 그 잡채를 한번 즐겨본 거고요. 자, 이제 우럭입니다. 우럭은 이 광어보다 식감이 약간 좀 더 단단하고, 예. 오동통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얘가 대가리가 워낙 커가지고 횟감이 잘 안 나오죠. 예. 수율이 좀 떨어진다. 우럭을 딱 얹어요. 그리고 밥을 위에다 싹 얹어주고 고추 예. 그리고 마늘 예. 싹 딱 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예, 바로 코트야, 햇님아 나중에 내가 회 썰어줄게 부르면 꼭 와줘. 어, 그래. 아, 음식점 나중에 한다 차린다 그랬었나? 아닌데 트릉이는 너 정체가 뭐야 대체? 싸가지 뒤지게 없네. 이건 날파 하나 줘야겠다. 아, 오늘 회 먹는 거 은근히 괜찮은 선택이었어, 진짜로. 마늘 하나, 고추 하나 싹 넣고 밥을 하나. 자, 싹 넣어주고. 자, 잘 보세요. 그대로. 자, 아, 여기 끊어. 뭐 한 거예요 이거? 응? 뭐 한 거예요? 우럭 두 개랑 밥 하나랑 고추랑 마늘.
쌈장. 맛있네요. 훌륭하지. 맛있네. 와, 이건 진짜 광어가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거 너무 두꺼워 갖고 이게 뭐 와, 두 점이긴 한데 크, 이거지. 광어 초밥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 나는 스시 먹는 게 약간 좀 돈 아까울 때가 있어. 스시집에서 시키는 사시미 존나 비싼 거 알아요? 왜 그런 걸까? 뭐 숙성시킨다 어쩐다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물론 숙성에만의 또 깊은 또 그런 맛이 있겠죠. 야, 여기다가 난 진짜 그 나는 소원이 있어. 전에 20만원, 25만원인가 결제하려다 말았는데 성게알 있잖아요. 우니가 페루산이랑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온 직수입된 그 도톰하고 크고 빛깔 좋은 그 덩어리째로 오는 그 우니 보니까 아, 25만원이야. 결제하려다가 손 벌벌벌 떨려가지고 말았는데 아, 우니를 한번 배터지게 먹으러 한번 또 나중에 바이크 타고 여행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아니 SNS상에서 보면은 뒤지게 말이 많아. 우니 배터지게 먹는 법 해가지고 뭐 동해안에 뭐 그런 데 가가지고 해녀분들이 계신데 가가지고 아, 우니 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막 그냥 한국처럼 팍 떠가지고 주고 그런다는데 무슨 굴 먹듯이. 굴은 흔하잖아. 그런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갖고 그게 좀 너무 아쉬워. 예. 야. 어. 그러니까 우니가 비싸요. 지금 시중에서 파는 그 우니를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먹는 게 있는데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고. 좀 많이 망 좀 이렇게 흩어진다 그래. 물 같은데 많이 흩어지고 약간 조직감이 좀 살아 있는 그런 우니들이 있어요. 걔네들 미쳤지. 예. 개불. 그거 알아요? 개불이 지렁이과래요. 예. 지렁이과래, 지렁이. 예. 개불 꼬들꼬들하니 진짜 맛있죠. 생긴 건 좀 징그럽게 생겼어도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바다향 내 촥 나오게 마늘 넣지 않습니다. 싸가지 없네요. 요구성이 10,000원이야. 나쁘지 않죠? 근데 원래 해산물에 돈 크게 지불하는 건 난 좀 아니라고 생각해. 멍게, 해삼 이런 것들. 이 집 좋아하는 게 이제 이 메뉴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약간 에피타이저로 조금 약간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10,000원의 이 구성으로 파는 거는 아주 이 집이 장사를 잘한다. 해산물에 막 3만원, 뭐 27,000원, 뭐 35,000원 이렇게 지르는 거는 그건 좀 아니거든요. 가리비랑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해가지고 주는데 사실상 별로 먹을 것도 없고. 자, 다시 새꼬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꼬시 보세요.
야, 이 새끼 정말 싸가지 없게 생겼다. 예. 새 꼬시 한번 보세요. 미쳤죠? 예. 그대로 올려서. 여기 이제 쌈장이 좀, 쌈장 좀 더 있니? 네. 어, 이거 하나만 더 갖다 줘. 고추 하나 더. 예. 이야. 케이크 카나페입니다. 예. 기가 막히죠? 이대로 먹게요. 야. 훌륭하네. 숟가락 하나만. 아, 그 저 스파클링 저거 음료수 하나만. 아, 너무 좋다. 아, 씨, 광어 진짜 두툼하게 잘 썰었네. 기가 막히네요. 쫀득쫀득 그 자체네. 스키다시로 나오는 코트형 민어회도. 아, 없어서 못 먹죠. 하시나요? 회는 다 좋아해요, 회는. 자. 이게 전복 한 마리인데. 전복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오분작이라고 합니다. 오분작이. 여러분들 짬뽕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거. 전복 짬뽕이니 뭐니 해가지고 속여 파는 거. 사실상 전복은 머미 머미 해가지고 이렇게 크기로 이렇게 저기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오분작이죠. 별로 먹을 것도 없고는 없는데. 코트야. 소주 한 잔만 마셔줘 형. 자, 이거거든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세요. 이러면 약간 전복 느낌 나죠. 예. 야, 좋다. 아니, 해산물 못 드시는 분들 진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 요즘 이제 거진 다 먹죠? 예. 쌈장 남은 거 싹 그대로 딱. 아, 진짜 훌륭하네. 이게 씹다 보면은 고소해요, 그냥. 저는 새꼬시를 많이 좋아합니다. 뼈째로 먹는. 자, 랄프도 좀 줘야겠네. 네. 두툼하게 광어 세 점 그대로 얹어가지고, 예. 예. 쌈장이랑 싹 해가지고. 양이 좀 되니까 쌈장 많이 찍어야 돼요. 마늘 딱 요 정도 들어가면 깔끔합니다. 자, 랄프 올려오세요.
깻잎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아, 깻잎 많이다. 깻잎으로만 달라 그랬어. 어, 자, 야, 이거, 어. 어. 자, 이제 우럭 넣고 저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먹겠습니다. 예. 고추 하나에다가 이게 맞지. 어우, 이게 깔끔하지. 동그란 데다가 무슨 토시니, 어? 뭐, 저, 옥수수, 그, 마요네즈에다가 그 버무린 거니, 이런 것들, 뭐, 고동이니, 이런 거 넣어줘갖고, 아우, 난 싫더라. 새우도 조그만 거, 칵테일 새우보다 조금 더 큰 거, 그 애들 이제 대량으로 그 삶아놓은 거, 세 개씩 이렇게 얹어갖고, 거기다 이제 콩 있잖아. 초록색 콩.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아우 난 그거 다 버려요. 안 먹어 안 먹어. 그럼 왜 먹어? 그래서 그런 거 아예 주지 말고 그냥 딱 실속 있게 예 마늘 고추 많이 주시고 깻잎으로만 주시고 예 쌈장 넉넉하게 챙겨주시고 딱 이것만 요청했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안 생기고 버릴 것도 많이 없고 괜찮죠. 예. 야. 코트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탈모가 좀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코트야. 볼 때마다 돌격 컷 같네. 기웃 기웃 기웃. 아니 지금 난캠은 아닌데 탈모 진행 중인 거 맞고요. 근데요, 그 왜 그런 짜치는 채팅을 치세요, 정유진님? 예.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어투예요. 예. 어 좀. 살이 좀 많이 찌신 것 같은데 초고도비만 아니세요? 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약간 이런 느낌은 진짜 티즈율인데 제로 티즈율 진짜 괜찮아요. 편의점에서 뭐 마실 거 사실 때 티즈율 있으면 드셔보세요. 유자 그린티 코트야. 네. 티즈 유자 맛 맛있더랑 키우 키우 키우. 약간 미국 음료수 그 아리조나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스파클링 섞은 느낌. 근데 0 칼로리 괜찮죠. 어. 코트야. 거기 상호명 뭐예요? 나도 시켜 먹어야지. 여기 어시장. 거망점이요. 어시장 전국에 다 있어? 코트야. 체인점이야. 일일 시청료. 이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 나는 그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개 감사합니다. 나는 그 저 뭐야 랄프네 고향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멸치 실치인가 거기다가 초장 부어가지고 막 걔네들 막 몸부림치는 그거 먹고 싶더라. 이번에 카페에서 봤던 거 있잖아 여러분들. 링크 줘 봐봐. 코트야. 청다 어시장이죠? 거맘이요. 예. 예, 청라 어시장. 거맘점. 야, 지기네. 400원이에요, 400원. 링 드세요? 네.
거제도 가서만 먹을 수 있다는데. 배무침에다가 그냥 사료를 넣으면 진짜 동부면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코코리아 질치는 아니고 400원인데 4월 지나면 못 먹어. 야 위에 거 2번 신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가지고. 아 내가 그 마우스로 클릭한 거야. 감사합니다. 아 저 진짜 먹어보고 싶어. 못 먹어본 게 원래는 이제 닭껍질 만두랑 먹고 싶었다고 했던 게 닭육회 먹었고 소 뭐지 등골 먹어봤고 말육회 못 먹어봤고 별로 관심 안 가. 근데 말육회는 저건 좀 먹어보고 싶어. 말육회는 그냥 그거래. 완전 진짜 무향무취래. 그래서 뭔가 약간 심심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많이 안 먹는 이유가 있겠지. 소현은 우설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일본에서 제대로 하죠. 예. 일본에서 제대로 만들죠, 우설은. 그 화로에다가 소혀 이렇게 딱 몇 점 구워가지고 아 소스에다 찍어 먹으면 그거 미쳤죠, 그거 우설. 예, 존나 맛있는 건데 그거. 당육회요. 당육회는 코트야. 청라 상동인데 어시장 안 떠요 시발을. 아무데서 먹으냐. 당육회는 무슨 맛이냐면 닭 한 마리로 요즘 코스 요리하는 게 약간 요즘 추세예요. 닭 어깨살 무슨 살 무슨 살 해가지고 구이로도 주고 예 이제 뭐 죽 같이 해가지고 죽에서 나오는 그런 식이 이제 되게 예전에 재래식인데 그렇게 안 나오고 이제 요즘 구이로도 많이 나와요. 닭 육회 그 아 그래서 닭 육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닭 한 마리를 갖다 이제 요리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나오는 가슴살 닭 가슴살 그걸 이제 육회로 이제 썰어가지고 참기름 뿌리고 그에 들 이제 참깨 뿌리고 그리고 소금 살짝 쳐가지고 먹는 건데 진짜 맛있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부드럽고 냄새 안 나고 맛있어요. 맛있어.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닭가슴살 많이 드시잖아. 나는 진짜 닭 육회 좀 어떻게 좀 그 시중에 그 기생충 같은 거 없이 좀 이렇게 팔렸으면 좋겠어. 고등어회처럼. 진짜 맛있거든요, 닭육회가. 전라도에서만 먹는 그 전통 음식인데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렇지, 약간 기생충 같은 거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꺼리시긴 하죠. 살모넬라균 그런 거,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제 남은 게 또 뭐냐면 이제 황제물회가 있어요. 황제물회 황제물회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황제물회를 그래도 안 옮기고요? 옮겨 옮겨 코트의 김인석주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포항산 물회네 완전. 자 회를 시켜서 드시면 회가 남아요. 계속 먹기에는 좀 물리죠. 근데
뱃살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드셔야 돼요. 예, 뱃살 부위는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뱃살 부위 그 완전 기름진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식감 좋은 애들 남겨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다 큼지막하게 얹어가지고 넓게 펴주고 고추 좌고추 우고추 그리고 마늘 싹 쌈장에 깊게 찍어서 한 번 더 이렇게 하고요 그대로 넘치려고 해도 괜찮겠죠? 응? 안돼 예? 형 젓다가 이거 국물 한번 드링킹 하시자 저. 포항산물에 갑니다 야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물에다가 배 때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대로 넣어주세요 채팅창 안 보고 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헐 미친 새끼 제대로 먹을 줄 아네 정확하십니다 제대로 먹을 줄 아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먹어본 사람들이죠 회사 받으실 수 있어요? 젓가락 다른 것 좀 갖다 주세요. 자 이제 2차로 황제무례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와사비 떨궜네 씨발 근데 간장은 빨래하면 잘 지워지지? 간장은 뭐 그렇죠 초장이 그지 간장은 잘 지워지지 빨간게 조심해야 돼 빨간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자동으로 나와 진짜 먹을 줄 아셔요? 휘뾰좀 이팔 웃기니까 휘뾰 일주일짜리 두개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무례를 맛보도록. 야 앞치마 없냐? 야 이거 나 이거 저기 튀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오산절 만드는데. 알겠습니다. 앞치마 하나 뭐 하고 먹자. 그 집에 일회용 앞치마 같은 거 있으면 좀 저 사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거를요? 약간 영국식. 야 정말 물반 회반이네요 예. 버린다던데요? 아니 그 냉장고 있잖아 아니 청소기 뒤에 있잖아 이거 어떻게 끼는 줄 아세요? 이거를 여기 손 넣어봐요 오른손 아 집에 앞치마가 없어가지고 이 크로스 돌려야 되는데 이 팔 넣어봐봐 이게 뭐야? 이 앞치마 오 괜찮다 여기다 머리 넣어야 되는데 아 여기다가? 코트야 의사냐? 순간 티벳 스님 될 뻔 네. 좋네. 자, 먹어보도록 합시다. 조금 적셔 놓고 안에다 푹푹 넣어가지고 이제 국물 머금을 수 있도록 배달 물회가 이게 안 좋아요. 뭐가 안 좋냐? 살얼음이 아니라
와 조용히 예. 술 먹방 할라 했는데 좋았네요. 예. 살얼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얼음 입자가 있다는 게 이게 조금 아쉽죠. 예. 근데 어쩔 수 없죠. 어, 당장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코피야. 육수 관리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저기 주세요. 그 저 그 뭐냐 국자 국자 국자랑 이렇게 살짝 파진 그릇. 파진 그릇. 하루에 물의 주문이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고 물의 전문점도 아니다 보니까 육수가 이제 살얼음이 아니라 아예 좀 약간 얼어 있는 상태로 오기도 한다는 거죠. 야. 어우. 육수 냄새 참 좋다. 비싼 음식 먹을 때는 예, 좀 정갈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비싼 거 먹으면은 비싼 거 먹을수록 야. 기가 막힌다. 코트야, 형님 사실 냉면 육수에 초고추장이면 그 맛 날 겁니다. 야. 아, 지기네. 깔표야, 네? 그릇 하나 갖고 와, 너 하나 줄게. 네. 이거 먹어봐야지. 근데 안 먹어도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 알지. 좀 건더기만 주세요. 아, 진짜 맛있다. 어우, 잘 안 퍼져. 이야. 훌륭하다잉. 건더기만? 예. 국물이 좀 필요하지 않아, 그래도? 조금만 주세요, 국물. 예, 그 정도면 돼요. 왕건이로만 줬어. 고맙습니다. 코트야. 잘 먹겠습니다. 진짜 음식을 느낄 줄 아시는군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는 돼야 먹방을 하는 거죠. 매번 일회용 그 커터칼 그거 갖다가 네모난 플라스틱 용기 쓱쓱 뜯어가지고 그렇게 처먹는 먹방은 전 먹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밖에 없어요 지금. 예. 풀은 맨 마지막에 들어간 거. 먹기에도 있고. 야. 코트야. 아기 코트. 멍게를 멍게는 진짜 물에 육수랑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 아, 너무 맛있어요. 원래 물에 안 좋아했는데. 먹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물에다 밥 말아 먹는 그 영상 있거든요. 전설의 물에 먹방 그 아저씨 링크 빨리 주세요. 예. 한국인 밥상 맞죠? 포항 아저씨.
야, 그 아저씨 진짜 야무지게 드시더라. 밥 있죠 이미. 식은 밥을 넣어 마시듯이 먹었던 우리는 포항산 아이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과메기를 다 널고 나서야 늦은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식은 밥을 넣어 마시듯이 먹었던 우리는 포항산 아이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과메기를 다 널고 나서야 늦은 야, 곧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기억 시벌 바이럴 좋나 당했노. 코트야.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밥을 데워서 지금 밥만 먹고 나머지 반은 식혀놓고 있어요. 예, 저거 재현하려고. 예. 야, 씨발. 와. 회에다 매운탕 느낌보다도 회랑 물회를 드셔보세요. 남은 회랑 해산물 싹 때려넣고, 예. 나중에 밥에다 싹. 야, 물회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코트야. 요청사항에 물회 방송 탄다고 많이 달라고 했어? 사장님. 인정받고 배추드릴게요. 아니요. 이 집은 체인점인데 내가 아까 전화했을 때도 사장님한테 뭐 요청사항을 말씀드렸잖아. 그 와중에 배달민족 주문 계속 올라와. 계속. 그래서
보리숭어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다 품절됐다고 그러더라고. 야. 수락 안 하면 계속 뜨는데 그런 그 수락 안에서 그런 게 아니야. 수락 안에서 하는 거는 전화가 계속 그렇게 오고 배달음료 주문 이제 뜨는 그 딜레이가 되게 짧았어. 계속 들어오는 거지 주문이. 짧으면 수락을 안 하는 게 맞고 조금 한 거지. 와. 와. 그때 그 집이죠. 아. 야. 미쳤다. 조금만 넓은 그릇 있을까? 먹방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좀 하자. 여기다 밥 못 여기다 밥 못 말아. 어차피 오늘 아줌마 오는 날이구나. 그릇 오지게 쓰자. 블랙이 맞겠다. 오지 마라잉. 잠깐. 메뉴 이제 올라갔어, 올라갔어. 이참에 블랙 좀 해. 물음표 맨 처음에 친 새끼 못나니 블랙. 오렌지 귤빵 블랙. 호박 깨드림 블랙. 주모스트 블랙. 펠라훈 블랙. 중간중간에 이제 정상이신 분들이 계시네. 5명 정도였네. 네. 다시 언급해 드릴게요. 아, 블랙이야, 얘네들은 날벼야. 강퇴 한 다음에 블랙 할 거예요, 제가. 영코인 저는 바로 블랙을 못 해요. JHS9890 개모 시구 간장 영이 SSAAMM1105 못난이 상한가 체이서 산성 빗물 LOXOLA 헤어질 결심 굿0105 주모스트 펠라훈 코트야 풀메카트니
오지 마, 좀. 넘어가겠습니다. 난 주모스트란 저 새끼가 되게 거슬리던 새끼였는데 역시 코트야. 세윤이 형 노란 앞치마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자, 지금 떠놓은 육 그 저 물회를 갖다가 네. 오, 안 떨어지게 밥 많이 쉬었 많이 지금 식었어요. 예. 네. 많이 식었어요. 자, 좋습니다. 밥 넣고 그대로 코트야. 후, 웅산들. 코트야. 옹용용. 에이스만 마이크 어떻게 할까요? 오늘 위장 폼 미쳤네. 아니야, 됐어. 네. 물이 맛있지 않니? 네. 밥 야무지게 말았어. 좀만 보여드릴, 이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국물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딱 이 정도만. 코트야. 물 더 넣어, 볶음밥이냐? 코트야. 덮밥이야? 국물 콸콸 더 넣어. 한 술 뜬 걸 보여드릴게요. 코트야. 과메기를 다 널고 나서야 늦은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과메기를 다 널고 나서야 늦은 저녁이 시작됩니다. 과메기를 다 널고 나서야 형 진짜 한술을 뜹니다. 코스미스 그 자체다. 개지도 저녁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식은 밥을 넣어 마시든 먹었던 물에는 식은 밥을 넣어 마시든 먹었던 물에는 포항 사나이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네 코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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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밥 꺼. 지금 꺼야 돼. 지금 꺼야 돼.
시켜드릴게요 바로. 이거 다 돌려야지. 그 설익은 밥들이 저거 되고 냉동실에 1분 넣어서 시켜드릴게요. 오케이. 네. 와. 설익은 밥이야. 와. 코트야. 다본도 최적화까지 이 새끼 진짜다. 코트야. 맛있다면서 눈은 왜 안 모아요? 그거는 하나의 강박이죠. 맛있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즐기는 방법도 있는 거죠. 개걸스럽게 눈 쳐모으고 하는 거는 가끔씩 보여드리는 어떤 저의 서비스지. 예. 과메기를 다 널고 나서야 먹는 모래는 보항산 아이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만할게 이제. 코트야. 코트야. 그만하세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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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이런 비행신. 코트야. 싫은데 씨발아. 진짜 맛있다. 리필 좀 하겠습니다. 왜 왜? 먹게. 아, 아 너. 응. 저도 과메기. 과메기를 놀고 나서야 저녁 식단이 시작이 됩니다. 과메기를 놀고 나서야 식사가 시작됩니다. 보항산 아이들의 음식이었죠. 진짜 맛있다. 밥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젓가락으로 좀 저어가지고 열기 식혔고 한 1분? 2분? 정도 뒤에 가도 될 것 같아. 밥 좀 더 먹자. 야채가 진짜 맛있네. 소스가 맛있으니까. 야, 우리 이거 진짜 다 먹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다 먹은 거지 뭐. 밥이 안 식네, 안 식어. 밥이 워낙 뜨거워서. 근데 괜찮아. 뜨거운 밥도 여기다 담궈버리면 그러니까. 금방 차가워질 거야. 코트야. 와와와와와가 미팅룸 어제 배 넓은 거 다 재우네. 야. 코트야. 그냥 밥솥 통째로 넣어서 먹는 건 어떻습니까? 야. 일단 드릴게요. 응, 밥 줘 그냥. 코트야. 남편 회사 보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늦은 식사하는 주부 같노. 저는 저서 났어요. 열기 빠지러. 밥, 열기 살짝 있긴 한데 괜찮아. 코트야. 코트는 똥땡이.
자, 요 밥에다가 바로 코트야 푸드 물로 했었어? 코트야 맥기를 첫기처럼 야, 이게 계속 있네, 회가. 뒤적거리면 아마 다섯 덩어리는 나올 듯. 여기서 꿀팁, 여기서 꿀팁. 토렴. 그렇죠. 정확하구만. 와, 다 뺐어. 다 뺐어, 다 뺐어. 없어, 없어, 없어. 코트야. 아주머니 머리는 별풍 미션 받고 밀어서요. 코트야. 코트야, 지하철에서 너 방송 보고 있었는데 영무원한테 쫓겨났다. 이게 맞냐? 랄프야. 예? 이거 치워줘. 노세. 잡고 있어요. 어. 저 뭐냐 김 좀 줘. 그 김 명랑김이요? 어, 명랑김. 이건 언제 드시나요? 면? 면 안 먹어. 네. 면 너 먹어. 난 면 안 먹어. 어, 저도 안 먹어. 가위 좀. 명랑김. 네, 되게 바삭바삭하고 상대적으로 그 참기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코트야. 과메기를 널고 나서 먹는 명랑김은 전라도 사나이의 음식입니다. 되게 바삭바삭해요. 그래서 이가 일단 뭐 술안주로도 괜찮고 이렇게 생겼어요. 예, 네. 명란이 박혀 있죠. 참기름 범벅돼 있는 그런 김이 아니기 때문에 국물 맛을 크게 해치지 않습니다. 이 안에도 좀 조지죠. 네, 밥이랑 같이 먹기 편하게. 어우, 회가 단단해 갖고 안 잘라지는 거 봐. 안 잘라져, 안 잘라져. 회가 두꺼워 갖고 가위가 안 나가네. 얼음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코트야. 과메기를 다 널고 나서야. 코트야. 과메기를 다 널고 나서야 늦은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식은 밥을 넣어 마시듯이 먹었던 물에는 포항 사나이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Exactly. 아주 정확하세요. 맞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라이브 씨. 예? 와세요. 오세요. 예? 와 보세요. 잘못 보이는데 왜요? 과메기를 다 널고 나서야 갑니다. 네. 김물 넣으니까 맛이 다르네. 명란김 넣으니까 미쳤지. 이거라니까. 야. 이게 그냥 시중에 있는 김으로는 이런 맛이 안 날 것 같아. 참기름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국물이 너무 고소한 느낌 많이 들어버리는데 얘는 참기름이 많이 함유가 안 돼 있어요. 예. 자. 와. 해삼. 아우. 그러니까 매운탕을 먹는 것보다도 이것도 괜찮아요. 그럼 난 사실 광어 넣은 매운탕 그리 맛있지 않더라. 앞치마 좋네, 귀엽네, 스벌렁이. 나는 물에 소면보다는 밥을 좋아해요. 코트야. 라이프야, 라면 물 좀 올려라. 작은 컵으로다가. 뭐해? 왜? 네? 안 들었어? 진짜 울린다고요? 응. 너구리. 아니 과식이에요. 형 다 못 드세요. 아 그거 딱 다 먹고. 너구리. 끝내지. 아이 그 정말. 먹고 끝내지. 아. 있어, 딱 하나 있어. 너구리 작은 컵. 아, 너구리가 아니 저거다. 아, 너구리 있어? 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딱 좋아. 코트야, 오늘 먹방 봄 미쳤다. 승모 선수 그 자체.
해삼이 진짜 단단하네요. 끝. 끝이야. 과메기를 널고 나발이고 배 10만 원어치 무게 밥 두 공기 너구리는 호황의 식사입니다. 아, 진짜 예술이었어. 아우, 10만 원이 아깝지 않네. 아. 코피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최강 복식 대리. 코피야. 이슬인 포항 사람도 아닌데 어째 이렇게 처먹음. 다른 날에 비해 좀 많이 먹는 것 같죠? 회라서 그래요, 회라서. 회라서. 저 치킨 한 마리도 못 먹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회라서 그래요, 회라서. 회는 많이 들어가거든. 아는 사람들 알 거야. 내 치킨 한 마리 못 먹는 거. 코트야. 코트 3대 성인병 있을 듯. 자, 짜치는 채팅 그만하시고요. 예. 좀 씁쓸한 게 뭔 줄 알아요? 코트야. 회보다 밥을 더 쳐드신 것 같은데요. 탄수화물 중독. 이번 주 내내 어떤 컨텐츠를 할 때보다 지금 그냥 95,000원어치 회랑 물회랑 미친놈처럼 처먹는 지금 이 순간이 시청자 수 제일 많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오르던데요? 현타 존나 오네. 더 올리면 많이 될까요? 현타 존나 오네. 먹방으로 이번 주 최고 시청자 찍다니. 보통 먹고 앞치마 입으면 더 늘 거예요. 아니 싫어 싫어. 그런 과학적인 방송이 이제 2024년이니까 안 하지. 과학적이라고 그러는 게? 과학적이지. 왜 조금 세미 노출이죠. 세미 노출. 아이 그 닥치세요. 코트야. 정말 야동이었어요. 샘카스도 아니고. 물 다 담았어? 어, 얘네 좀 치워줘. 잔해 물들. 젓가락 하나만 더 줘 그리고. 이대로 가지고 왔어. 잠깐만요. 여기서 더 먹지 않아요? 아, 라면 들어가지. 뭐 그렇게 많이 먹은 게 아닌데 이거 되게 든든하게 천천히 먹었어요. 뭐 대단하게 뭐 대식을 한 건 아닌데 사실. 아니 맞잖아, 남자들이 이 정도 먹지 않아요? 회라서 그런 거지. 회라서. 맞아, 맞아. 회는 배가 안 차요. 그럼 회 딱 먹고 뭐 매운탕에 밥을 갈아 먹던. 그럼 코트야. 먹는 즐거움을 누구보다 깨달은 윤태훈 씨.
흔들가 모지게 떠네. 오늘 위키 중국 우량하단 노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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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 다들 너무 근들갑떠시니까 이거 뭐 먹방 못하겠습니다. 아이 정말 진짜 호들갑들 무지하게 떠네. 그냥 와 맛있겠다 하세요. 그냥 뭘 자꾸 근들갑을 떠세요 다들. 너구리가 좀 많이 바뀌었나봐요. 예, 너구리 그 캐릭터 얼굴 그려 들어간 그 후레이크가 있네 안에. 그래 일마 들어있네 일마. 야, 엄마. 이거 그냥 저기에도 들어가 있나요? 일마. 일마가 왜 있는 거지? 코트야. 봉지 없어요? 아 진짜? 너 뭐 먹니? ABC 초코 쿠키요. 국물이 근데 땡기긴 했어. 랄프 먹는 거지 파악한다고? 아니 근데 예전에 먹방할 때 나 그 채팅 때문에 죽을 뻔했지. 존나 웃겨가지고. 뭐였지? 뭐? 랄프 뭐 한다 그랬었는데? 코트야. 그거 뭐였지? 요즘에 음식 단속 중이다. 어? 기억나 그거? 아주 어떤 건지 아닌데 웃긴데 지금. 기억이 안 나지 잘. 제대로 기억이 안 나요. 랄프 뭐 주워 떨어진 거 뭐 주워 아니 계란 껍질 뭐 그거였나? 뭐 있었는데 전에 나 먹방할 때 계란이었어요. 랄프 갔다가 드립치는 거 존나 웃겼는데. 껍데기 보면서 뭐 그런 거였나? 맞아. 존나 개 빵 터졌었는데. 예전에 있었는데 아 기억이 안 나네. 라이프 껍질 묻는다. 맞아. 저 비슷한 워딩이었어요. 뭔가 있었어 그때. 존나 웃겼는데. 맞아. 아니 그때 왜 이렇게 웃겼는지 모르겠어. 별로 아니었는데. 맞아. 계란 삶아 먹었었던 것 같은데. 맞지? 아 맞아. 내가 계란 삶은 계란 먹고 그 껍데기 갖다가 이렇게 갖다 버려라 그랬는데 채팅창에 라이프 특식으로 계란 껍질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갑자기 존나 뻘하게 웃긴 거야. 존나 웃었지 그때. 아 모르겠어. 아 지금까지 그 별 웃긴 언니 아니 뭔가 그게 너무 웃겼어 그때. 미친 듯이 웃었지 우리. 그렇죠. 이게 점심 가정한 또 아니고 제가 손 이렇게 한 다음에 형 여기다가 껍데기 올렸어요. 제가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웃긴 거였어요 그게. 맞아 맞아. 그거 좀 찾아주면 안 돼? 응? 그거 찾아주면 안 돼? 예. 나 여기까지 먹을게요. 예? 잘 먹었습니다. 아 존나 웃겼는데 그때.
아 생각해서 개웃기네. 그 진짜 줘봐봐. 아 그렇다면 계란을 저희가 언제 먹었죠? 방망래 그 계란 있잖아. 그거 엄청 옛날이에요. 몇 달 됐을라나? 먹방에 있지 않을까? 풀영상 먹방에? 네 먹방에 있어. 시청자분들 찾아줘봐봐. 아니 그 상황이 웃겨.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걸로 여러분들 일도 안 웃길 걸? 일단 치울게. 왜 이렇게 호들갑 떨지? 이러는데. 이제 개웃겼어 진짜. 근데 나 옷이 이렇게 입으니까 무슨 박술녀.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아 왜 이렇게 잘 어울려 나? 이렇게 입고 방송하시죠. 아 렌즈 낀 상태 눈 비벼버리니까 눈 개 아프네. 아 잠깐만. 아씨 여기. 아. 아. 에, 빠졌네. 아, 씨발. 아. 잠깐만. 어우 살겠다. 어우 살겠다. 어 굿. 아니 내 면역력이 이겨 이 정도 그걸로는. 죽어도 안 나오지. 안 나오면 찾지 마. 넘어가지 뭐. 스카이 캐슬 김주영 다일의 시바알 기욱 자 넘어가겠습니다. 와 95,000원 녹았다. 어떻게 보면 95,000원이라는 게 이제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인데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한 끼에 내가 이걸 태워버렸네. 오늘 한 거 썸네일은 2시간 동안 처먹은 양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 오늘 시간이 그냥 확 녹았네요? 야 이거 식구 한번 걸고 쌈배 야무지게 피는 거
보고 싶으시면 1119개 혹시 가능하실까요? 혹시 있을까요? 1119개? 야, 19세 걸고 담배 피는 모습 오랜만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19세 잘 안 걸거든요. 예, 안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 같이 그럼 모아가지고 좀 저 해보시면 안 될까요? 모르게 희한하게 좀 오늘 좀 담배 피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네. 코트야. 먹고 나니 본전 마련노? 아 그런 건 아니고 짜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혹시 있을까? 아이쿠, 아깝다. 내가 돈만 많았어도 이런. 알겠습니다. 에이. 아, 나 렌즈 다시 낄게. 잠깐만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네. 어? 아, 랄프야. 오른쪽 렌즈 하나만 갖다 주라. 네. 떨쳐버렸어. 떨어뜨리면 못 살려. 어, 일회용이라서. 오늘 비 안 올. 오른쪽 보자. 응, 오른쪽. 렌즈도 이제 다 떨어져 간다. 사야 할 듯. 코트야. 네. 줄이 그어져 있어갖고 그 줄에 맞춰서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시력이 떨어져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아 이거지. 아 개 잘 보여. 쌈면을 필게요 여러분들. 코트야. 일회용 인공 눈물 개봉하고 한 방울 버리고 쓰셔야 해요. 미세 플라스틱 눈에 들어갑니다. 우. 아 그래서 더 잘 보였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거구나. 오히려 좋아. 한 방울만 쓰고 버려줄게.